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한 남성이 입대를 미루고 가슴 수술을 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. 검찰은 이 남성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성 정체성 혼란을 주장한다며 재판에 넘겼는데 법원은 사회적 인식이 두려워 성 정체성을 밝히기 어려웠을 뿐이라며 병역 면제는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. 한우리 기자입니다. 남성 박모 씨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신이 여성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. 하지만 아버지 반대로 성전환 수술을 못했습니다. 이 때문에 2002년 첫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. 박 씨는 성정체성을 이유로 입대를 미루고 정신과 상담과 가슴 지방 이식 수술을 받고 여성 호르몬 주사도 맞았습니다. 가슴 수술을 받고도 2011년 훈련소에 입대한 박 씨는 결국 성정체성 장애로 귀가 조치됐고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. 이에 검찰은 박 씨가 병역 기피를 위해 성정체성 장애가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썼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이에 대해 법원은 보수적인 사회 인식에 비춰 박 씨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병역 기피 혐의는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체형이 큰 박 씨가 비아냥의 대상이 될까봐 여성 차림이나 성형 수술에 소극적이었을 뿐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은 것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. TV조선 한우리입니다.